자, 오늘은 시편 150편 61회차 32호 이제 31호는 여러분 선지서 책 학점이고요. 32호는 시가서 시편이고 또 33호는 역사서 또 34호는 또 신약과 그런 내용들 또 오경 또 이런 내용들로 계속 채워지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그런 놀라운 원문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마지막 그거 한번 읽어보고 노래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해도 되지만 한번 또 들어보죠. 미즈모르 쿠프 눈 할렐루야 할렐루 엘 베콘쇼 할렐루 후 빌키야 우조 할렐루 후 비그보로타브 할렐루 후 케로브 굿로 할렐루 후 베테카 쇼파르 할렐루 후 베네벨 베히노 할렐루 후 베토프 마홀 할렐루 후 베미민 베우가브 할렐루 후 베틸텔레이 샤마 할렐루 후 베틸텔레이 트루아 כל הנשמה תהלליה, הללויה. 여러분들이 뭐, 이 곡을, 이 노래를 또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같이 이 할렐루야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뭐 헨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도 있고 어쨌든 뭐 내용 자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시편 150편. 그래서 우리가 32호를 통해서 시편 119편부터 150편까지 주회 요거 제가 사실 주석을 만든 그 내용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너희는 찬양하라. 이게 2인칭이잖아요, 그죠? 복수형이니까 명령형. 그리고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엘, 하나님을.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전치사하고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합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 이 말이죠? 여기 코드쇼는 카다시는 원래 거룩하다. 코데시 거룩한 거. 그의 거룩한 곳에서 이 말이죠. 그리고 할렐루 찬양하라. 후는 이제 전미의 목적어죠. 후 그분을. 히브리어는 항상 그 단어에 목적어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후는 이제 3인칭 그분이에요. 그분을. 그리고 또 전치사구 레키아는 궁창 같은 이런 퍼져 있는 곳이죠. 우쪼는 능력 이런 뜻이잖아요. 우쪼 우쪼 오즈가 힘이란 말이잖아요. 우쪼 그분의 힘, 그분의 힘의 궁창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조가 여러분 보여야 되는데 배배 여기 보여야 돼요. 그래서 1절만 다시 읽어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엘, 메코더셔, 할렐루후, 비 레키야 우쪼. 그래서 이렇게 딱 구조가 보이죠. 그다음에 2절부터는 이제 전부 후가 붙죠. 우리나라 성경에서 2절까지는 이제 우리 다시 개정 재개정 붙여놨는데 3절에도 사실 다 있어요. 요거 다 살려주면 좋긴 한데 한글이 좀 어색해서 좀 아직 요거 안 넣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 그분을 찬양하는, 요 그분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찬양하는데 뭐에 대해 찬양하느냐? 그분을 너희는 찬양하라. 그죠? 할렐루후. 그다음 비 마찬가지 전치사 구죠. 요것도 전치사 케. 그죠? 그리고 게브르타이브는 게브르타이브. 게브르라는 말은 2절 볼까요? 영어는 주로 뭐라고 번역했나요? 마이티라고 많이 번역했죠. 그래서 요거는 게브르는 마이티. He's mighty. 마이티. 예, works 하나님의 어떤 강력하신 또는 마이티 전능하신 행동, 예, 게브로 타입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배또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케 뭐뭐 같이, 케는 이제 배 대신에 넣은 거예요. 로브는 넓다 많다, 라브는 많다 이런 말이에요. 구들로는 이제 구들로는 보통 가달, 위대하다 이 말이죠. 여기 greatness, 위대하다.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의 그 많으심, surpassing 많으심. 그래서 이걸 조금 뭐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지극히 위대하심, 대단히 위대하심, 뭐 이렇게 이제 위대하심으로 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 뭐 70인칭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쨌든 뭐 2절 할렐루후, 비 전부 전치사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치사 비 게브로 타이브 할렐루후 목적어, 그다음에 케뭐 같이 로브 그들로 그분의 위대하심의 많음 같이 또 많음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3절 마찬가지죠.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그분을. 베베 전부 전치사 구입니다. 테카는 불면서, 테카는 보통 치다 불다 이런 말이에요. 쇼파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쇼파르 나팔이죠. 여기서는 이제 트럼펫 같은 거. 쇼파르를 불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후. 베 네벨버킨으로는 이제 아예 그냥 우리나라는 비파 수금이라 하지만 네벨은 사실 뭐 비파라는 악기는 사실 중국 악기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악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네벨이나 기노르나 전부 다어 거의 뭐 하프 종류로 봐야 돼요. 하프. 그래서 뭐큰 하프 작은 하프 이렇게 봐도 되고, 좀 힘들면 그냥 네벨과 킨노르가 제일 정확하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름이. 그리고 발음할 때 킨노 레시 발음을 거의 이제 킨노르이라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 발음이 좀 다르지만 네벨과 킨노르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네벨과 킨노르 또는 뭐 비파는 아니고 어쨌든 비파는 기타 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악기 보시면요. 네. 하프 종류지 기타 종류는 아니거든요. 네벨버 킨노르.
그렇게 그냥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그걸 바꾼 다음 하프와 뭐 수금 정도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할렐루 후 그분을 찬양하라 베. 예? 나팔을 태깝 나팔을 불면서 또 나팔을 불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 후 네벨과 그리고 킨노르 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렐루후 베테카 쇼파르 할렐루후 베네벨 버킨노르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할렐루 그분을 찬양하라. 요것도 전치사구죠. 베 토프는 이제 소구라고도 하고 탬버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홀은 춤이거든요. 요거 합해 가지고 전치사구죠. 소고와 탬버린 뭐 그렇게 돼 작은 북과 탬버린 아참춤 마홀 여기 보면 거의 그렇게 돼 있죠. With 해도 되고 With tambourine and dancing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미님은 이제 현악기라고 그래요. 현악기 보통 string instrument 이런 거 현악기 미님. 그리고 우가브는 이제 통소 같은 관악기 종류 우가브 이래 파이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갔어요? 오르간으로 보는 데도 있네요. 오르간은 보는 데도 있는데 파이프 보통 우가브는 이제 통소라고 이제 번역한 게 이제 관악기 종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렐루후 베 토프 우 마홀 할렐루후 베 미님 버 우가 전치사 구를 계속 쓰고 있다. 목적어 이거는 수단 전치사구. 자 그렇게 이제 구조가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절 이것도 마찬가지죠. 할렐루 그분을 찬양하라. 이것도 베베 전치사구 나오고 그래서 베 뭐뭐로. 칠첼레는 이거는 이제 그 울린다는 말이죠. 칠첼첼님 심벌처죠, 참. 예, 심벌처고, 요게 이제 샤마, 들리는 심벌처. 칠첼레. 그래서, 첼님이 심벌처. 심벌처 여러분 알잖아요. 심벌처. 샤마, 들리는 심벌처들로. 그리고 요거는, 요게 울리는 거죠. 데루와. 울리는 심벌처들로. 요건 이제 분위기를 아주 업시켜주니까, 할렐루. 후, 이것도 할렐루 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번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요 2절부터 좀 약화돼 있죠. 그분을 찬양하라 돼 있지만 3절에 그분을 찬양하라가 다안 나오고 마치 이것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낌이 오죠, 그죠? 후후, 요거 다 살려야 됩니다. 그다음 4절에도 그분을 찬양하라. 뭐뭐로 전치사구 5절 요거 베베 들리는 울리는 칠첼림 이래 되죠. 저 심벌체들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할렐루후 베 칠첼레 샤마 할렐루후 베 칠첼레 데로와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콜, 모든, 한, 네샤마는 호흡이 있는 거죠. 테알렐야.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할렐은 이제, 요거는 PL형 찬양하라. 너희들로. 호흡 있는 자가 이제, 3인칭 그냥, 요거는 3인칭 여성으로, 그죠? 3인칭 여성으로 해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별로 어려운 거는 없는데 자, 한번더 읽어보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엘 베코드쇼 할렐루후 베 비르키야 요 연결하면 미르키야 이래 돼 버리죠. 미르키야 우쵸 할렐루후 미게브로 타이브 할렐루후 케로브 그들로 할렐루후 베테카 쇼파르 할렐루후 웬네벨 버 킨노르 킨노르 요거 중복음입니다. 앞에 모음이 있어서
기노르가 아니고 긴노르죠. 할렐루후 베토프 우마홀, 할렐루후 베미님.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보음이죠.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베미님, 베미님, 미님 버 우가브. 할렐루후 베칠첼레 샤마. 요거는 이제 칠 끊어주고 첼레 샤마. 할렐루후 베칠첼레 테르와. 콜하 한네. 요것도 마찬가지 중보음이죠. 한네, 한네, 한네샤마 이렇게 되죠. 한 번은 끊고 한네샤마 테알렐야, 테알렐야, 할렐루야. 그래서 악기들 쭉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찬양하는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70인역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도. 예, 영어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raise the Lord. 예, praise God in his sanctuary. Praise him in his mighty heavens. Praise him for his mighty deeds. Praise him according to his excellent greatness. Praise him with a trumpet sound. Praise him with a lute and harp. Praise him with a tambourine and dance. Praise him with the strings and pipe. Praise him with the sounding cymbals. Praise him with the loud clashing cymbals. Let every that has a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렇게 이제 완전히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150편. 그래서 우리가 150편이 이제 끝나는데 쭉 읽어보시면 146편부터 이제 그 우리 창구 마사 32호에 보면 248페이지 146편부터 할렐루야 했는데 146편은 하나님의 통치, 147편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 148편은 하늘과 땅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149편은 승리의 노래였고 150편은 모든 악기로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악기라는 게왜 나타나느냐 하면 모든 종류의 악기가 다 나오죠. 보통 뭐 오케스트라에 보면 스트링스 나오고요. 스트링은 쓰는 이제 현악기고 또 타악기 그리고 관악기 또 브라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컬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 호흡으로도 찬양하고 이런 보컬까지 이거는 완전 오케스트라. 하나님을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은 시편의 마지막은 이런 할렐루야로 끝난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너무 기쁘니까요. 이제 내일부터 7월 달부터는 33호 역사서 가지고 이제 학위 과정도 뭐 여러분들이 자격증 가격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읽고 또 찬양으로 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엘 베코도쇼 할렐루후 비르키야 우쭈 할렐루후 비게브르타이브 할렐루후 케로브 그둘로 할렐루후 베테카 쇼파르 할렐루후 베네벨브 키노르 할렐루후 베토퍼 우마홀 할렐루후 베 미님 베 우가브 할렐루후 베 칠첼레 샤마 할렐루후 베 칠첼레 테르와 콜라 네샤마 테할렐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 찬양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서 같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코드쇼 할렐루야 이레키야 우초 할렐루야 비게브로타이브. 거기 책에 보면 악보가 있습니다. 책에 29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테카쇼파르 할렐루야 베네벨바키노 할렐루야 베토프 할렐루야 베미니 부후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마치죠. 정말 이 시편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 시편 내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컴플레인트,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구원의 간구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찬양, 바로 이것이 시편이고 테힐림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50편으로 끝나고, 그리고 다섯 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천국에서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그렇게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엘, 메코도쇼, 할렐루후, 미르키야 우초, 할렐루후, 미게브르타이브, 할렐루후, 케로브구들로, 할렐루후, 베테카 쇼파르, 할렐루후, 벤네벨버킨노르, 할렐루후, 베토프우마홀, 할렐루후, 베미님버 우가브, 할렐루후, 베칠첼레셔마, 할렐루후, 베칠첼레테루아, 고울한 네시마 테할렐이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정말 할렐루야로 우리 마치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참 숨을 거둘 때에도 딱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이제 시편 150편을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다 할렐루야를 사역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7월 달부터 이제 새롭게 33호와 함께 이제 학점과 학위와 모든 거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